여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재필 쌤 기념관 쪽에서 오늘 여러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이 장을 열게 됐는데요. 서재필 선생은 그 생전의 이웃을 기리고자서 199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답니다. 사당을 건립하고 송재호 개설, 독립문 건립을 통해서 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조각공원, 유물전시관, 또 생과를 복원해서 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재필 선생님 생전의 유품이 800여 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돼 있고요. 유물전시관은 또 국민의 교육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큰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길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좋다. 아이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얼씨구 좋다 그러죠. 자 신앙송은 먼저 우리 박행자님께서 제목은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란님께서 또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제목으로 신앙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김재진.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터지지 않을 때 섭섭함을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 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두 번이나 세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 해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반려란 없다. 겨울을 뚫고 튀어난 개나리의 샛노랑이 우리의 눈을 끌듯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저며 노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것의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숭숭 뚫린 천장을 바라보는 밤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라. 별들은 멀고 먼 거리,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을 넘어 저 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는가.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혼자다.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수대처럼 온몸에 소리를 바람 소리를 챙겨놓고 떠나라. 온몸에 바람 소리를 챙겨놓고 떠나라. 감사합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떼어내올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도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걸었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만들고 바다가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만 바라보는 고립. 바다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집게는 하품이 잦았다. 밀감나무엔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탄 버스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하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두 짝 놓아주었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6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판소리를 하면서 걸쭉하게만 했는데 우리 저기 박행자 부회장님의 그 진짜 맑고 청아한 그 신앙송 들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미라님의 그리운 성산바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그냥 우직하면서 깊이가 크게 있으면서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로 잘 감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그 무용 공연인데요. 화선무. 화선무는 꽃이 그려진 꽃부채를 들고 추는 춤이라 해서 화선무라 합니다. 이쁘신 우리 뚜란양이 나와가지고 화선무를 이쁘게 보내드릴 테니까 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공기 좋은 곳에 우리 문덕에 오셔서 이렇게 그늘 밑에 앉아서 공연 관람하신 게 언제예요? 너무 오래됐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지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건 3년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공연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예총 지회장 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 무엇이 어쩐다고 써졌어요. 뭐라고 해 있습니까? 빨리 일어서서 말씀하십시오. 빨리. 아, 예예. 예. 정확합니다. 저는 이렇게 힌트를 주려고 쫙 제가 몸을 돌렸습니다. 빨리 선물 주세요. 2022 네. 지역 명소 힐링 콘서트가 2회째입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 하고 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올해 22년에는 총 6회를 합니다. 오늘 첫 무대를 제일로 훌륭하신 우리 서재필 박사님의 기념 공원에 와서 저희들은 힐링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량 올해도 문화재 됐죠? 문화재 등재 됐습니다. 예, 오봉산 주차장.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지역에 유명한 웅치 휴양림. 4회째는 보성의 임병문 말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차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알려졌지만은 그 좋은 말차는 알려지지 또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차에서 하고 벌교를 또 빼면 안 돼서 선근공원, 벌교 선근공원에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양 아트밸리 우리 이번에 공사를 또 아주 멋지게 해서 아트밸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한당원 입구 가는데 아트밸리 여러분들 지역 홍보 다니시면서 많이 하셔서 오십시오. 우리 낙죽장 김기찬 예, 문화재 선생님 한번 잠깐만 앞으로 와보십시오. 보성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소리소문 없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와서 공방을 한번 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참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다고 이 덕서까지 어떻게 바닥에서 하냐 순간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낙죽장 김기찬 선생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코로나 떡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김기찬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연하신 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누가 찾아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놓고 2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더니 송광사에서 29년 했던 것보다 여기 와서 13년도 한 게 훨씬 많이 작품이 됐고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전을 초대전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일한 복된 해가 됐는데 이제는 저 코로나도 이제 끝나서 이제 저도 이제 맛이 살짝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사람만 찾아오면 하루가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맨날 하는 역할이 맨날 저 멀리서 이겁니다. 그만 자르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낙죽장이 그 낙죽이 대나무죠? 대나무, 그쵸? 대나무로 해서 너무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연 끝나시면 우리 그 공방에 가서 구경도 한번 하십시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또 싸게 달라 해서 또 사갖고 가십시오. 자, 다음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영애 가수입니다. 연예예술인 옆에 우리 보성 지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노래, 활기 좋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보니까 보성시의 신바타 하는 날 되시라고 제가 신바타 보내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장의 명창님이신 박춘맹 명창님을 모시고 사찰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찰가는 조상현 선생님이 쓰셨죠? 네, 조상현 선생님 째로 해서 그 수제자이신 박춘맹 명창님, 우리 이제 명창님이 문화재 곧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명창님이 금방 되실 겁니다. 자, 고수에는 서군원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춘맹입니다. 왜 나 이름을 춘맹으로 지었을까 모르겠어요.
지임새를 잘하시는 분에게 또 선물 갑니다. 나와서 춤추신 분은 내가 선물 드리지 내가. 저 가져가시오 그냥. 제가 선물입니다. 왜 아직도 짱짱해요 저? 으흐 참. 이산저산 꽃에 피니 분영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난 백발 한신거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강경 흔들 쓸 때 있나. 봄은 왔다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방 조승와시라. 때부터 길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떤고. 나도 이러고 싶은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 잔바람이 백설만 헐벌 휘날리어 온 세계가 태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오정 세월은 한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혼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볼라요.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봉황산 천의 흙이로구나. 아, 너 침상 봐야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잘한다. 그래 좋아 씨야지. 어이 사후에 만반진수 부력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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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터리게 대당 내달아놓고 꼭꼭 토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앉아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흐렁거리고 놀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연어 말아요. 너무 덥소. 여러분도 덥지라. 자,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창극입니다. 우리 뺑파전 아시죠? 네, 우리 뺑파전을 김다정과 이혜연 이 두 분께서 뺑파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자꾸 일랑도
먹고 시원한 천자 밑에 우통 보고 낮잠자리. 사시장 절밤을 안고 이웃집에다 밥 부치기 고큰 청강님은 여자 보면 내우고 남자 보면 끄눕고 긴 담을 내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청이 신부신라 잠자는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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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앞 들어서서 손뼉치고 아뿔라 이런 여자니 밤에 드시오. 그런 여자는 못 쓰고 꽃댕댕이네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밤에 들었니 내 목소리가 밤에 드신다구나. 그려 중매를 허려다가 내가 먼저 시집 가근데 목소리가 요렇게 넌 요렇게 넌 고울 짓네 얼굴은 바라봐라 우중이나 예쁘다. 가요할 때 몸을 얼굴 드러누 어깨 몸 보니 이런 하늘이 드리겠습니다.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벌쩍은 변변 나오나 송님 가지고 피었다 춤봉을 털쳐 온 산은 암만 큰 산은 충동기양은 주춤배상이 물어 절이시내는 정상으로 돌고 이 꼴물이 주르르 저 꼴물이 떠나간다 어디 내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 가나 요런 격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뱅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주머니 봉황새 만수 문전에 풍년새 상고국신 무인척 울림 피조물새 떠리 동전하다 배짱을 지어 상상내 날아든다
주님 계신 데 소신 전달된 곳에 글자를 네가 전하리 가인 산삭인 허긴 생정 작약의 수부라이 거하여 불사체 우르몬다 영당한 새 우르몬다 저 왕왕 요가 우르몬다
아다리 아니랑 서리서리라 아다리가 난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